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더라도 사실이 어떻든 간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의 주가죠. 눈에 바로 보이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때로는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이 가장 중요하죠. 자, 이좀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큰 그림을 그린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뭐큰 그림 대충 그리고 뭐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면은 뭐다 큰돈 벌죠. 다 큰돈. 개미는 털려야 됩니다. 개미는 털리는 게 개미다. 어쩔 수 없다. 나만 아니면 되죠. 나만 아니면 된다. 자, 지금 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많이 주가가 흔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크게 흔들어서 지금 보니까 이게 진짜로 큰 대물이죠. 자, 이거 진짜로 FD 허가가 진짜 날것 같아. 이렇게 지금 보이는 상황이면 어떻게든 지가 가지고 있는 물량 가지고 최대한 도로 흔들어서 개미를 털어내고, 또안 털린다, 또 내리면 됩니다. 월요일날 또 내리면 됐다. 근데 내가 막상 알았다 알았다 털려줄게 털려줬더니 월요일날, 야 무슨 소리야, 지금 FD 허가가 이제 코앞인데, 야, 10년 준비해가지고 이제 뭐한몇 개월만 기다리면 허가인데, 아유 월요일날 뭐10% 올릴 건데 왜 그래, 왜 팔았어, 이렇게 하면은 뭐할수 없는 겁니다. 할수 없는 거고, 야 그래도 너안 팔렸어, 알았어, 월요일날 다시 5% 빼버린다, 그러고 뺄 수도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FD 허가 신청 이런 부분이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세력 마음이죠. 하기 나름이다. 가짜 뉴스 더 뿌려 더 뿌려. 계속 뿌리면 되죠. 회사에서 뭐 아무리 해명을 하는 이런 뉴스를 뿌린다고 해도, 아 괜찮아, 가짜 뉴스 뿌려, 괜찮아 괜찮아. 뒤에 다 봐주는 백이 있으니까 괜찮아, 뿌려 뿌려. 그러고 이제 뿌리는 그런 느낌이죠. 조선비즈 오늘 보면은 정말 간도 크죠. 그러나 뭐 이런 부분들 그냥 넘어갑니다. 어쩔 수가 없다. 크게 뭐 잘못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난 몰랐어 그러면 되죠. 몰랐어, 내가 해석할 때는 그랬는데 뭐 어쩌라고, 이러면 할수 없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물량 가지고 찍어 누르면 뭐 주가는 내려가는 거고, 내려가면 털리는 거죠. 나만 아니면 된다. 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개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개인이라는 거는 이제 강력한 FD 허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보고 같이 투자하는 이런 개인들이 아니면 뭐이 단타로 들어온 개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인들, 그리고 이제 심약한 개인들 물량은 흔들면 털리게 돼 있으면 털리게 돼 있다. 본인이 더잘알 겁니다. 혼자서 뭐 이렇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렵다 어렵다. 이 세력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이렇게 주식판에서 이렇게 뭐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날고 기고 세력들의 대적을 하고 대항하고 공매들의 뭐 이런 농간에 대항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개인 투자자가 할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할수 있는 게 없죠. 주가를 우리가 뭐 어떻게, 세력들이 이렇게 뭐 내리겠다라고 하는데, 야 다시 올려놔. 내가 사가지고 올려버린다? 나 1,000만 원씩 사버린다? 그런다 올라갑니까? 안 되겠죠. 그 개인들은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 풀뿔이 이기주의죠. 풀뿔이 이기주의.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우리 다 같이 사자 이렇게 해도 너는 열심히 사. 아, 사자 그러고 나는 팔 테니까. 뭐 그렇게 해도 할수 없는 거죠.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세력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나가는 게 오히려 낫답니다. 오히려 낫다. 오히려 낫다. 자, 고통이 클수록 더큰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될 겁니다. 된다면, 된다면. 근데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부분을 믿는 부분은 이제 본인의 판단입니다. 자, 제 번호는 010-22188에서 뭐, 자, 혼자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하기보다는 함께 하면은 이런 뭐 고통을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이제 보고 베팅을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자,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HLB는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거의 다 왔고, 지금 무조건 회사를 믿을 때입니다. 주가가 아무리 내려가고 20% 하락을 하든 말든 회사를 믿어라.
야, 무슨 소리야? 지금 주가가 박살나고 있는데 너 이런 상황에서 회사 믿으냐 소리가 나와? 나옵니다. 왜 나오냐? 여기에서 야 이거 회사 이거 쑥 거짓말이야 이거 지금 팔아야 됩니다. 팔아서 파세요 파세요. 그래가 여기 내려와가지고 여기 팔았어. 거 보세요. 잘 팔았죠? 이거 그 다음날 뭐 올라간 차가 또 내리잖아요. 이거 8% 더 내렸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쑥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만약에 팔았다면 이때는 좋았죠.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에는 일주일 동안에는 아따 내 잘 팔았네 좋았어 막 이러고 있어 있겠죠. 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 되니까 주가가 뭐 한 50% 올라가 버리죠. 야 뭐야 이거 왜 팔아래. 근데 괜히 팔았잖아. 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 선택. 올라가 버리면 아이고야 괜히 팔았네. 또 내려가니까 여기서 팔걸 또 내려가니까 여기서 팔았더니 또 내려가면은 잘 팔았다 싶을 겁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도 이렇게 크게 끌어내리고 10% 내리고 다시 또 내렸죠. 이렇게까지 내려쳤다. 그러고 무슨 뭐 생명과학이 상패가 어쩌죠 이런 이 가짜뉴스들 뿌려대면서 겁주면서 내렸죠. 그러고 밀어올릴 때는 또 크게 밀어올려 이번에도 지금 한번 크게 하락파동을 태우고 있는데 이 하락파동을 태우는 이 주체가 누구냐. 이 세력들이죠. 이 세력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딱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정세 대표 그랬어 이등 검토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 삼성 추저 추가 자료 제출하기 때문에 2등급 검토 가능하다 그랬어. 그냥 그렇게 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정세 대표가 이 FD 최고 전문가죠. 최고의 전문가다. 최고의 전문가. 이런 말은 없는데 이런 말까지 또 지어내가지고 해버리죠. 그러고 뭐 이러면 10월달이라고 한 적도 없다라고 회사에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어제 저녁에 어제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시에 또 그걸 못 참고 아 난 몰라 이거 뭐 공지한 거 나 못 봤어 그러고 지금 가짜뉴스 뿌려버리죠. 못 보긴 뭘 못 보긴 거 이거 지금 뉴스로도 이렇게 냈는데 늦어도 9월 또는 10월 달에 한다 그리고 회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진행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몰라 몰라 주가 떨어뜨려야 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뉴스 내가지고 이거 2등급으로 해가지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 이거 까불고 있어. 주가 내가 흔들어서 내려쳐버린다? 그래도 너 안 팔 거야? 이런 거죠. 이거 똑같죠? 나 흔들어서 내려쳐버린다? 너 이래도 안 팔면 피똥 싼다 너. 까불고 있어 지금. 그러다가 야 누가 팔라 그랬어. 이거 뭐 화가 날 건데 그러고 쥐고 올려. 또 너 피똥 싼다? 그러고 이제 내리고 있죠. 그러고 더 내릴 수도 있다. 내리다가. 야, 무슨 소리야 이제 표대 화가 날 건데. 그래서 뭐 화가 뭐 누가 안 난다 그랬어? 화가 날 거야. 나 이제 올릴 건데. 그러고 이제 이렇게 올려버리면 당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 지금 이제 거의 다 온 상태에서 계속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런 찌라시 공격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다. 이 워낙에 대물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물량을 흔들어서 계속 흔들고 하면은 결국 못 버티고 떨어지는 물량들은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그런 물량들 어떻게든 다 받아가지고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수익을 극대화 시켜버릴 거야. 뭐 그렇게 뭐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쭉 그 다음에 한참 흔들고 나중에 타이밍 봐가지고 이제 진격하라 이러고 올라가는 게 여기서 갈지 모른다라는 거죠. 모른다. 그거 알면은 지금 뭐 여기 팔았다가 월요일에 또 빠질 것 같으니까 다시 사면 되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 팔았으면 여기서 야 이거 더 빠질 것 같아 이거 아무래도. 그러고 다음 주에 한번 봐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니면 이건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팔고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더 밑으로 내려면은 여기서 사야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개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미래 주가를 내가 다 알 수 있어라고 착각하는 착각을. 모릅니다. 이거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7%를 그 다음에 6% 내렸다가
그나마 상한가였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지금은 HLB, FDA 허가 날까 안 날까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려치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이거 얻어맞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여기서도 그 얻어맞는 게 낫죠. 이거 지금 뭐 어떻게 얻어맞지 않으려고 했다가 다시 샀으면 다행인데 이게 이제 한번 이 얻어맞지 않으려고 팔았는데 다시 매수 못했다. 이거 다시 매수가 힘듭니다. 이만큼 올라가면 어? 이제 진짜 가는 건가?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또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에 개인들만 털려나가야 된다. 이 가짜뉴스 가지고 계속 주가를 흔들겠다 라고 마음먹고 흔들면은 얼마든지 또 흔들 수 있는 게 또 우리나라 증시다. 주식판이 원래 속고 속이는 게임입니다. 근데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안 속는 것 밖에 없죠. 이 현재 주가의 움직임, 눈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이 다다 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본인의 마음이니까. 자신 있으면 하면 됩니다. 매도하고 다시 더 내릴 것 같아. 오케이, 나 매도하고 그렇지, 더 내릴 줄 알았어. 다시 사면 되죠. 그거는 자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다가 여기처럼 했다가 갑자기 주말 지나고 또 갑자기 어떤 호재가 확 터져가지고 밀어 싸버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받아들. 그러나 어떻게 하든 간에 이리저리 하든 간에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리저리 하는 거네요. 내리 더 내린다. 더 내려. 더 내려. 어떻게든 하든 간에 최종적으로 어디냐 이겁니다. 최종적으로. 이래 이래 가든 이래 이래 가든 뭐 이래 가지고. 그래서 FDA 허가 난다 안 난다. 나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나면은 그때 한번 보겠다.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죠. 자, 이게 이제 좀 이 방향성이 보인다 그러면 이걸 뭐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은 지금 워낙에 큰 건들이 있고 언제 갑자기 가짜 뉴스 나왔다가 진짜 뉴스 나왔다가 진짜 뉴스를 올리고 가짜 뉴스 내리고 진짜 뉴스 올리고 가짜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거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나는 털릴 것 같아. 일단은 털려주자 그래. 털려줬더니 내려왔네. 그럼 내가 다시 사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뭐 안 하고 이제 큰 그림 그리고 가는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지금 상황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